지난주 실습 있잖아요. 다음 주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주 있다가 또 가시는 거고, 세 번인데, 그 수업장에서 수업을 받으시는데, 저한테 수업을 받으시는 건 오늘이 끝이고요. 수료식이 있으니까, 수료식 때는 저하고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실습장 가시고, 그 다음 주에는 특강 있고, 그 다음 주에 실습장 가시고, 또 그 다음 주에 특강 있고, 그 다음에 마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실습만 마치시면 거의 이제 마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하고 약간 실무적인 거를 하고요. 향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배울 예정이라서 오늘은 조금 약간 그 그룹별로 토의도 좀 하고 이래야 돼서 모여서 앉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먼저 저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서울의 양천공원, 목동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치즈 페스티벌 하는데 우리나라 치즈들이 나와서 이제 시식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치즈가 되게 많이 납니다. 혹시 어디 치즈? 임실. 예, 그렇죠. 임실이 제일 유명하죠. 임실 치즈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 사천이나 함양이나 치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광명 동굴에는 우리나라 치즈들을 우리나라 와인하고 같이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치즈들이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되게 담백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아세요? 구워 먹는 치즈도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찢어 먹는 치즈도 있고요. 넓적한 치즈도 있고 이렇게 라클렛이라고 이렇게 그 철판 같은 데 이제 데워서 먹는 치즈도 있고요. 치즈도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그 와인하고 꼭 잘 어울려서라기보다 그 치즈, 우리나라 치즈를 많이 유통하는 분들이 그 한국 와인 행사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작년에도 축제, 우리 그 광명동굴에서 축제할 때 그 치즈 부스를 따로 둬서 우리나라 국산, 국내 치즈들을 같이 소개하면서 했더니 이번에 치즈 페스티벌에 한국 와인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여러 업체 협찬을 받아서 와인 안 팔아요? 예, 안 팔고 그냥 시음하고 시식하는 행사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만 있어요. 모레 없어요. 모레는 애들 데리고 저기 롯데월드 가야 돼서 예, 내일만 예, 좀 쉬는 날이고 모레 좀 힘들게 예, 다니게 됩니다. 와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꽤 많이 드셨잖아요. 그 매주마다 드셨기 때문에 종류를 대충 따지면 대략 한 10대 종류 정도 드셨어요. 다 기억나세요? 예, 안 나시죠? 예, 그 당연합니다. 사실은 미각이나 후각은요, 이게 빨리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적어놓거나 혹은 다른 기억에 연결해놓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맛이었지라고 잘 기억을 하게 안 됩니다. 그 뭐 파워블로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은 꼭 찍어놓지 않습니까? 찍어놓고 나서 나중에 복각을 하게 되면 좀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누구랑 언제 어디를 갔었지라고 그런 기억력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맛이나 이런 조향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할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드셨던 와인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기록을 해놓으시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걸 몰두하면서 기록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엔 좋은 도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기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누구랑 어디서 뭘 먹었는지 정도는 분명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와인 드렸는데요. 첫 번째 와인은 맛이 어떠세요? 네, 화이트. 네, 약간 새콤하고, 네, 그쵸, 네. 약간 무슨 맛이 나세요? 사과 맛. 사과 맛, 예, 또 다른 맛은? 감귤? 예, 감귤 맛도 날 수 있고요. 자, 무슨 와인인지 보셨어요? 예, 안 보셨으면 네, 다행이고요. 네네, 얘기하지 마시고. 네, 조금 독특한 와인이죠. 예, 일본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뭘로 만들었냐,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 했더니 막 많이 사갖고 하셨어요. 자기네 나라도 이걸로 와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만든대요. 그래갖고 맛있게 드셨습니다. 재료가 뭔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 얘기하지 마시고. 포도일까요? 사과? 사과일까요? 아니면 딴 거? 자,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 네, 감이에요. 감. 네, 감 중에서 좀 떫은 감. 네. 우리나라에는 감으로 와인을 만드는데 감으로 와인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거는 예, 경북의 청도. 감와인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드신 거는 감그린 레귤러라고 해서 조금 떫은 맛 나죠. 요건보다 조금 더 단감으로 만든 와인이 있는데 그거는 감그린 스페셜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약간 달콤한 더 맛이 있고요. 감으로 만든 아이스 와인도 있습니다. 감 자체가 이렇게 수율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와인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감으로 아이스 와인을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아이스 와인이 98,000원이에요. 오미로제 스파클링 와인하고 그 감그린 아이스 와인이 우리나라 와인에서는 제일 비싼 와인이에요. 작년에 저희 동굴에서 그 라스코 동굴 벽화전이라고 했는데 프랑스의 구석기 시대 때 이제 소그림 같은 거 동굴에다 그려놓은 그 벽화전을 저희 그 동굴에서 했었어요. 이제 그거 모형을 뜬 거를 와서 전시를 했는데 프랑스 이제 약간 그 VIP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그 저 입양아인데요. 프랑스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펠르랭 장관이라고 해서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예, 그 프랑스 사람인 예, 그분이 오셔서 동굴 그 저 벽화전 오프닝이랑 이렇게 뭐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만찬을 했어요. 그 여의도의 콘라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음식은 이제 그 서양식 정차로 나갔는데 와인은 전부 한국 와인으로 매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드셨던 고도리 와인 하고 나가고 저 샤또마니 그 드라이 와인이 메인으로 나가고 디저트 와인으로 뭘 썼냐면 그 감그린 아이스 와인을 썼어요. 그분이 너무 맛있어 해갖고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저희도 그 98,000원짜리 안 팔리니까 잘 안 갖다 놨거든요. 그게 한두 병 있는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만찬에 쓴 게 딱 똑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좀 구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서울 시내를 막 이 저 아는 데를 다 쑤셔갖고 겨우겨우 다섯 병을 만들어서 예, 갖다 줬어요. 저도 그 와인 처음 들어왔을 때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의 달콤한 맛하고 이 그 감의 어떤 과실의 특성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아이스 와인의 어떤 달콤한 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비싸서 좀 부담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이 감은요, 그 어쨌든 동양에서 먹잖아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많이 잘 안 먹는 그 과일이기도 하고요. 감 자체는 사실은 떨떠름한 맛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닌이라고 하죠. 그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이 와인을 마시면 탄닌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인이 여러 가지 맛의 성분들이 있지만 탄닌감이라는 것도 와인을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는 탄닌감을 평가할 때 탄닌감이 적절하게 좋은 부분을 평가를 잘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레드 와인은요, 그 이름이 소백산이에요. 예, 그 지도에 보시면은 그 경북의 영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와이너리를 제가 찾아갔는데 그 차가 못 들어가요.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가야 되고 해발 600m 정도 고지에 그 포도밭하고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놀러 갔는데 밤에 추워서 이렇게 막 옷을 몇 겹씩 입고 이래야 될 정도로 그리고 불 떼주고 이러더라고요. 일교차가 크니까 포도가 굉장히 잘 익습니다. 낮에는 더운 이렇게 열기 잘 받고 밤에는 서늘하니까 식어서 안에 이제 그 구조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일조량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생과로 수확을 했을 때 당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1브릭스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6년 와인은 가당을 하지 않고 만들어 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4월 달에 갔다 왔는데 탱크에서 직접 이렇게 퍼줘서 마셔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2년 정도 숙성하고 나오기 때문에 한 내후년 정도에 마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가서 탱크에서 빼달라 그러면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애정하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금 와인 메이커가 그 제가 잘 아는 후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와이너리 물려받고 있기 위해서 간다 그랬고 제가 도착사 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왜 공무원은 때려치고 와이너리를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물려받아야 되는데 빨리 배워서 빨리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저 퇴직하지 말고 휴직하고 가라 얘기했었는데 근데 사직하고 가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드라이 와인만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 드라이인가요? 스위트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예, 드라이 같죠? 예. 조금 달아요? 예, 드라이 맞죠? 예, 그 레이블이 좀 달라요. 드라이로 좋은 와인을 만드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와인 처음 드시는 분들은 드라이는 별로 이렇게 좋은 와인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달고 맛있는 거는 좋은 와인, 쓰고 씁쓸한 거는 나쁜 와인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한 좋은 잘 만드는 거 아니까 스위트한 것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스위트 와인 나왔는데 그거는 잘 팔리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저도 그랬지만 달고 맛있으면 우선 먹기가 좋기 때문에 와인을 좀 익숙하게 되다가 그렇게 먹다 보면은 음식이랑 같이 먹고 이렇게 될 때는 단 와인보다는 좀 안 단 와인들을 점차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믈리에로서는요 되게 딜레마예요. 스윗한 거 자꾸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진 않은 게 우리나라 음식은 또 스윗한 와인하고 잘 맞기도 하고 스윗한 와인을 드셔보심으로 인해서 아, 와인이 참 맛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와인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평가하시면서요. 오늘은 좀 이따가 평가를 한 가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드시지 마시고 조금은 남겨놔 주세요. 네, 오늘은 와인 평가와 향미 분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남으면 우리나라 와이너리들 정리를 한번 쭉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향미 평까지 제가 항상 드리는 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딴 걸 해볼게요. 그 뒤집어서요. 뒤에 백지 있잖아요.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화이트 와인을 위쪽에다가 레드 와인을 밑에 쪽에다 쓰는데요. 한 네 문장 정도로 이 와인을 한번 평가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색깔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향이 어떻고, 뭐 저기 무슨 음식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없고요. 제가 꼭 무슨 얘기를 한 부분을 꼭 다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와인을 딱 마시거나 향기를 맡고 느낀 점들을 한 네 문장 정도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다. 끝. 이거 말고요. 무슨 맛이 나는 것 같고 무슨 향이 나는데 이렇게 뭐랑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내 느낌은 좀 어떻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써지세요? 그 제가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진지. 너무 이렇게 진지하셔갖고. 꽤 많이 쓰셨네요. 네? 꽤 많이 쓰셨네요. 많이 쓰셨네요. 원래 포도 맛이 좀 비려. 아, 그래요? 네. 많이 쓰셨네. 여러분들이 시험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 아마 이런 거를 그냥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느 정도 정리 좀 해볼까요? 화이트 와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셨어요? 색깔이 좀 어떻습니까? 네네. 이쁜 색깔. 예. 향은요? 혹시 향에 대해 쓰신 부분? 상큼하다. 예. 사랑. 예. 또 무슨 향이 난다라고. 예. 사과향. 예. 또. 네. 예. 잘 얘기하셨어요. 다른 과실 향들도 좀 납니까? 예. 그렇죠. 예. 약간 그 신맛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요. 그 와인을 배우신데 특히 한국 와인을 배우시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한국 와인 클래스 들었다면서 우리나라 와인 어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맛있고 좋아, 끝. 이러시면 안 돼요. 감 와인을 먹어봤는데 감 와인은 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과 맛도 나고 시큼한 맛이 되게 좋은데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몇 마디 들어갔죠, 지금? 한 네 마디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와인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 클래스 들었다면서 10번. 그리고 와인도 만들었다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시의 재정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와인에 대해서 적어도 네 마디 정도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마칠 때까지 하면은 10번이잖아요. 12번인가요? 12번. 예, 12번이면은 매 회마다 두 가지 와인을 마신다라고 하면은 24가지의 한국 와인을 드셔보신 게 됩니다. 제대로 테이스팅을 다 하신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나라 와인을 테이스팅 많이 했다면서 우리나라 와인 어때? 별로야. 라든지
혹은 뭐 아직까지 좀 멀은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하고 와인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인의 특성은 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뭐고, 와인을 한국 와인을 배워봤더니 그런 편견이라는 게 옳거나 그르거나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와인의 특성이 뭐예요? 네, 그렇고요. 네, 한번 말씀드렸죠. 과일이 다양하고 또 단계 많은 것도 특성 중에 하나죠. 예, 그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스윗한 와인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완성작들입니까? 마스터피스예요? 와인들이? 아니죠. 예, 아직 갈 길이 좀 있어요. 아, 발전 중이에요.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정도로 하나 잡아보자면 또. 예,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잘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음식이랑 잘 맞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정도가 우리나라 와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물어보시면 꼭 이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와인을 매주마다 두 종씩 테이스팅을 노트를 써가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인을 내가 좀 심도 있게 마셔봤더니 수입 와인이랑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단점이란 건 어떤 거고 장점이란 건 이런 거야 정도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광명에 소속돼 있으면서 시흥까지 와서 여러분을 항상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어서 한국 와인의 전도사가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수제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 와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누군가가 옆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국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 편견들을 갖고 있어요. 한국 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목에 핏대 올리면서 싸우는 사람이 저하고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와인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와인이라는 것이란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김지원 대표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도 저만큼 더 이렇게 핏대 세워주시면서 싸우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요 형이 상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와인이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와인이란 거는 우리가 평소에 음식과 즐길 수 있는 주류 중에 하나고요. 음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류는 계속 변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우리나라에 맞게, 외국에서는 외국에 맞게 이런 부분으로 적절하게 운용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나가서 한국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런 편견들을 갖지 않도록 잘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을 하시라고 하는 거는요. 꼭 향과 맛이 어떻고 그 전문적인 관능 평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로 이 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평가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인은 약간 어떤 향이 많이 나고 어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게 될 것 같아요. 좋은데 어떤 향이 좀 두드러기 나서 조금 어떤 거는 안 맞을 것 같아. 혹은 어떤 향은 좀 불쾌하게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으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느껴지죠. 수입 와인하고 비교할 때 수입 와인들은 불에 구운 고기하고 먹으면 잘 어울리는데 우리나라 와인들은 양념이 된 갈비나 혹은 불고기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한국 와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저희가 한 5주가 남고 저 실습이 몇 번 있지만 매회 와인을 드실 때마다 이 와인은 느낌이 어떻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평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와인 품평회 같은 데 가서 와인 딱 마시면은 와인을 딱 마시고 그러니까 그 색깔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딱 보고 나면요. 사람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어떤 때는 머리가 긴 사람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약간 향수 같은 게 나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키가 큰 사람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개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구별이 되는 듯 합니다. 한국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눈이 좀 찢어졌지만, 굉장히 개성 있는, 예, 그 미남 미녀들을 보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고 그래요. 가마인에 대해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소백산 와인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좀 와인에 대해서 약간 좀 애정을 갖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두 병씩, 아니 한 병씩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열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열어보실 때, 열어보시고 나서 뚜껑을 바꿔 다르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 향이 들어있는 용기예요. 지금 열게 되면요. 와인의 향하고 지금 그거하고 막 섞여서 막 혼잡하게 되니까요. 좀 이따 제가 열으라고 할 때 열어주시고, 그건 그룹별로 좀 향을 맡아서 이게 무슨 향일까 하고 맞춰보시는 좀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와인 테이스팅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원칙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테이스팅을 하실 때는요, 네 가지 순서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이기도 하고, 앞에 하나를 더 넣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와인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 감지하실 때 시각적인 부분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후각적인 부분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각적인 부분이 나머지 한 20%. 후각에서 사실은 거의 평가가 끝나고요. 미각은 나중에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미 시각이나 후각에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미각은 정말 그런가 혹은 반전이 있는가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전에요. 하나를 더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까요? 시각 이전에. 예, 청각 넣는 사람이 있어요. 예,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 병에서 술이 따라지는 소리, 콸콸콸 들으면은, 아, 이거는 좀 무겁겠다. 혹은 가볍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따를 때, 이 꼴꼴꼴 소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는 하는데, 청각에서 습득될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다 보면, 청각에서부터 사실은 정보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각은요. 대략 이런 걸 봅니다. 색상과 어떤 농담, 진하고 아닌 정도, 그 다음에 선명도를 보게 되는데, 요즘 와인들은요. 대부분이 다 선명도나 투명도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 깨끗하게 청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탁한 와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자연주의 와인이라고 해서요. 청징이나 이런 그 필터링 같은 걸 안 하는 와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와인들은 이렇게 흔들어 보면 되게 뿌연 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고, 이거 만들다 만 와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와인들이 있는데, 요즘은 약간 그런 게 또 추세이기도 하고 트렌드이기도 해서요. 요즘 와선 조금 좀 색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탁하거나 이런 와인들이 가끔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 우리 그 저 실습 가셔서 와인,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주물러 놓은 그 와인을 보시면요. 탁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으로 드시는 와인들은 굉장히 여러 번을 거르고 또 필터링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온 와인들이고요. 실제로 그 생산 중에 있는 와인들은 굉장히 탁하고 찌꺼기들 같은 경우도 많고, 거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중간에 내에서 나온들이 와인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나라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 와인은 무슨 색인가요? 예, 연한? 예, 노란색? 예, 노란색보다는 조금 더 예예 황금색에 좀 가깝. 예, 자 혹시 초록색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노란색이 훨씬 진하죠. 어떤 와인들은 화이트 와인 중에서 약간 초록색까지 나는 건 아닌데, 연한 노란색이라서 약간 초록색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와인도 있고요. 황금색에서 지나쳐 갖고요.
호박색까지 가는 화이트 와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레드 와인은 오늘 색깔이 뭘로 보이세요? 자, 우리나라는 색깔을 표현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는 글쎄요. 보라색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자색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붉은색인데 좀, 예. 붉으스름한 자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레드 와인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한 네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가넷이라고 해서 좀 더 맑은 보라색 계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실제로 진짜 보라색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구별할 수 있는 좀 색깔들이 있어요. 그냥 다 보라색이거나 다 빨간색은 아닙니다. 특성에 따라서, 포도의 특성이나 어떤 그, 저기, 와인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이 좀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명도도 보게 되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선은 화이트 와인은요, 들어서 눈높이에 놓고 색깔을 보시는 게 원칙이고요. 네, 한번 들어서 보실까요? 눈높이로 보시고, 예, 색깔의 투명도나 혹은 진한 정도 그렇게 보시면, 예,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요, 약간 기울여서 밑으로 보시는데 바닥에 흰 종이에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것들을 비춰보시면 레드와인의 좀 이렇게 색깔을 보시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기울이시는 것보다는요, 바깥으로 기울여서 보세요. 네. 종이에다 비춰보시면요, 테두리 쪽에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비춰서 투영돼서 보이는 와인들이 있고, 가운데에 진한 부분까지 글자가 보이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 와인 어때요? 가운데는? 예. 보이시는 분들은 와인이 지금 많이 드셔서 얕은 거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와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기울여서 보시면요. 예, 예. 그 테두리에 어느 정도까지 비춰서 보이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진하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어떤 와인들은요, 테두리에 투명띠가 있어요. 잔하고 딱 닿는 부분이에요. 요 와인은 투명띠가 어느 정도입니까? 1mm? 1mm 꽤 긴 건데. 예. 1mm 안 돼요. 자, 오래된 와인일수록 그 테두리가 점점 자꾸 넓어져요. 거의 1cm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포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투명띠가 있다는 건 와인이 좀 이렇게 분리가, 성분 분리가 좀 되는 것,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래되면 될수록 투명띠 옆에요. 오렌지빛 띠도 있고, 색깔이 점점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색깔이 점점 변하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각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와인잔을 바닥에 놓고 왼쪽으로 한 두세 번 흔드시면요, 와인이 와인잔을 타고 돌게 되죠. 요거 할 때는 화이트 와인보다는요, 레드 와인이 좀 더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와인잔이, 와인잔의 벽을 타고 도는 와인이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그 흘러내리는 그 줄기들을 가지고 와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세게 흔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요, 흘러내리는 게 좀 있죠. 정확하게 좀 보이진 않는데요. 네. 흘러내리는 눈물이 촘촘한지 듬성듬성한지, 그리고 빨리 내리는지 천천히 내리는지에 따라서 와인의 밀도나 혹은 성분을 좀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잘 돌고 이렇게 잘 흘러내리는 와인은 밀도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예, 그렇죠. 물하고 기름하고 똑같이 이렇게 흔들었을 때요, 물이 빨리 떨어질까요? 기름이 빨리 떨어질까요? 예, 그렇죠. 빨리 떨어지고 듬성듬성한 거는 약간 물 같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끈적끈적한 것 같고 잘 안 돌고 듬성듬성이 아니라 촘촘하게 눈물이 내리는 것들은요,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서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에 대한 부분을 좀 이따도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 정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아직 향을 맡지 않으셨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와인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후각으로서 와인을 조금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향기는 맞는 방법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잔을 드셔서 코를 잔 안에 집어넣으시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빼주셔야 돼요.
2초 이상 놔두게 되면요, 후각이 굉장히 그 피로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 향에 빨리 질려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향을 맡아도 무슨 향인지 잘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초 정도 넣었다가 빼서 또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또 2초 정도 넣었다가 빼서 리프레시를 하고 하시면은 향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인의 향은요, 두 가지로 대략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아로마라고 하는 향기하고 부케라고 하는 향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로마라고 하는 건요, 원래 포도에서 났던 향기들 있죠. 포도라는 과실이 가지고 있는 향기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포도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약간 달큰한 향, 뭐 포도에서 좀 유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실향들을 아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된 와인들을 에서 주로 많이 나는 향기들, 좀 약간 신선한 향기들을 얘기할 때 아로마라고 해요. 두 번째 부케라고 하는 건요, 원래 와인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 향기인데 와인이 그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면서 와인이 오래될 때 나올 수 있는 향기들을 부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아로마랑 부케를 굳이 구별 안 하고 쓰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입장에서는 아로마하고 부케라는 게 좀 구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부케는요, 약간 잼 같은 향들, 좀 진하고 이런 향들하고 원래 와인에서 나지 않았던 벌꿀향, 장미향, 뭐 흙냄새, 예, 혹은 향신료 같은, 후추 냄새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고양이 오줌 냄새라든지 그 사향, 이렇게 해서 동물의 약간 좀 이렇게 가죽 냄새, 이런 부분이 와인한테는, 원래 포도한테는 없던 향인데 와인이 숙성이 되면서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향기들을 얘기할 때 부케라고 합니다. 자, 향으로 여러분들이 맡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향을 어느 정도는 구별해서 그 평가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이트하고 레드하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꽃 계열의 향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참 꽃하고 별로 안 친해요. 꽃 향기 얘기하다 보면 한 다섯 개 이상 얘기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게다가 와인에서 무슨 꽃향이 나냐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이트 와인의 꽃향이 다르고요. 레드 와인의 꽃향이 다르겠죠. 레드 와인은 주로 장미 계열의 향들이 많이 나는 편이고요. 뭐 바이올렛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화이트 와인은 무슨 꽃향이 날까요? 역시나 꿀먹은. 예, 그 화이트 와인은 예? 예, 사과는 약간 과실 쪽이니까 지금 꽃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 사과꽃 뭐 얘기하시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카시아, 예예, 예,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카시아 향이 그 저 화이트 와인에서 좀 많이 날 수 있는 향이겠죠. 다른 꽃들 혹시 흰색 꽃들 기억나는 곳? 백합도 있고, 예. 튤립? 튤립은 빨간색이죠? 예. 찔레. 찔레꽃이 색이 하얀색이에요? 예. 찔레꽃. 제가 찔레꽃을 모릅니다. 자, 또 하얀 거. 베이지. 베이지. 아, 예. 후리지아 같은 거 어때요? 예, 후리지아 있고 카라꽃, 예, 있고. 어이, 많이 아시네요. 한두 개만 더 얘기해 볼까요? 국화. 예, 맞습니다. 국화는 향이 좀 독특한 편이라서 와인에서는 잘 아마 못 맡아본 것 같아요. 오히려 쌀로 만든 그 술에서 훨씬 국화 향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백장미. 아, 예, 그것도 있겠네요. 저거 어떠세요? 밤꽃 같은 거? 예, 예. 향이 좀, 예, 그쵸. 세죠, 그거는. 예. 요 정도면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요, 그러면 꽃, 저, 레드 쪽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미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나머지 또. 아, 튤립. 네? 제가 잘 모르는 꽃. 홍화. 홍화. 아, 메리골드. 다른 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다른 분들 혹시?
접시꽃. 예. 다할리아. 예. 예, 맨드라미도 있네요. 예. 혹시 가을에, 예, 라일락? 예. 라일락은 진짜 많이 내서 많이 나는 향이에요.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있죠. 마치 아는 꽃이 있다 되게 이런 것 같아요. 자,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네이션. 예, 맞아요. 예, 카네이션. 앞으로요, 여러분들 혹시 꽃집 지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냥 한번 그냥 지내지 말고요. 무슨 꽃이 있는지, 어떤 꽃 냄새가 나는지, 꽃 안 사셔도 되지만 한번이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드실 와인에 그 꽃 향기가 날 거기 때문에요. 그 꽃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아, 이런 꽃 향이구나라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와인에서 진짜 그 향이 인지가 됩니다. 근데 그 향을 안 맡아보시면요. 이게 무슨 향이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향을 구별하거나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기 탕수육도요.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지 처음 보는 사람은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지 그 향이나 맛이 연상이 돼서 맛있다라고 느껴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꽃이나 과실에 대해서 많이 향을 맡아보고 그 인지를 할수록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이 굉장히 다채로워져요. 우리나라 외국에서 안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음식들이 좀 많이 있죠. 뭐가 있죠? 홍어도 그렇고, 예, 예, 찌개류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김치들이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김치를 먹게 하면은 좋아합니까? 예, 이렇게 물론 이제 좋아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엔 되게 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즐겨 먹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독특한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김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9개의 김치를 이렇게 따로 먹습니다. 예, 저희 본가에서 갖고 온 3가지 김치,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만든 3가지 김치, 처가에서 갖고 온 3가지 김치, 예, 9개를 놓고 먹으면 진짜 호화롭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김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눈 감고도 어떤 김치를 그냥 먹으면 네, 어디 김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물론 우리 지방 김치에 대해서 외국 사람한테 그걸 먹으라 그러면요. 똑같은 그냥 똑같이 생긴 음식 중에 하나라고 그냥 그렇게 구별을 하죠. 여러분들 커리도 카레 있잖아요. 카레도 색깔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 아시죠? 예, 노란색 카레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색인데요. 조금 더 맛있는 거는 빨간색이 있어요. 그리고 매니아들만 먹는 초록색이 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예, 초록색이 좀 더, 예, 그, 매니아들이 많이 먹어요.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군요. 코코넛, 예, 이런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구별해서 먹습니다. 저는 김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구별해서 먹어요. 그래서 김치만 9개가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그냥 밥을 잘 먹는 편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와인을 두리뭉실하게 와인이라고 느끼는데요. 나중에 와인을 많이 좋아하시게 되면요. 영천 와인하고 영동 와인이 좀 크게 다른 것도 조금 인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국 와인도 많이 좋아하는데 프랑스 와인하고 이태리 와인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져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칠레 와인이나 남아공 와인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이런 걸로 사실은 좀 구별이 돼요. 어떤 사람은 비누 향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향이 좀 두드러진 와인들이 있고요. 어떤 향이 또 두드러진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만 딱 맡아도 아, 이 와인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구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요. 그냥 뭐 와인을 막 공부하려고 해서 되는 거라기보다는요. 와인을 음식으로 좋아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떡볶이 같은 것도 그거 있잖아요. 떡볶이 순례단이라고 해서 그저 전국의 맛집 떡볶이들을 하는데 여기는 맛이 어떻고 여기는 뭐 오뎅을 어떻게 썼고 여기는 계란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것처럼 와인도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구별해서 예, 그 먹게 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그 한 가지 더 얘기. 냉면 순례단도 많이 있죠. 평양 냉면파가 있고 함흥 냉면파가 있는데 평양 냉면파들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예, 평양 냉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맛집 탐방들을 서울 시내 뭐 20군데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광명에도 평양냉면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도 순례단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우기 전에 자, 꽃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왔네요. 꽃뿐만 아니라 그 채소나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촉각이나 여러 가지 후각을 쓰셔서 향을 좀 많이 맡아보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부님들은 사실은 요리하시면서 그럴 기회가 좀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그런 기회들이 좀 적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 같이 가시면 좀 그 야채나 이런 그 저기 채소들을 향을 좀 구별해서 맡아보시는 훈련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트 가면 굉장히 좀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예. 뭐 깻잎 새로 나왔으면 깻잎 뒤집어서 향 맡아보고 그러면은 아줌마들 굉장히 싫어해요. 살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산다 그러면은 예,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저기 좀 랩핑이 다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만져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랩핑 안 해놓고 이제 나물인 채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하나로마트에서 다 싸놓고 이마트가 오히려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마트 가서 이것도 맡아보고 저것도 맡아보고 피망이나 뭐 파프리카 같은 향도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자, 꽃 얘기를 했는데요. 과실내 향이 와인에서 좀 두드러진 향이 많죠. 요것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이트하고 레드로 나눠서요. 화이트 쪽에 과실이 뭐가 있죠? 화이트 와인, 사과, 예, 복숭아, 귤, 배, 예, 배, 감, 네? 귤 나왔어요. 키위, 예, 예, 예. 우리나라 말로 다래라고 합니다. 예. 또, 약간 남방계 과실도 더운 데서 나온 거. 파인애플. 예. 망고는 어떻습니까? 예. 또. 중국집 가면은 이제 후식으로 나오는 것 중에 혹시 리치라고 있습니다. 예. 리치 향이 많이 나는 리슬링이라는 품종도 있어요. 예. 아, 리슬링도 하고, 뭐, 개브레트 투라미너라는 품종도 있고요. 요 정도도 많이 얘기해주는데 한두 개만 더. 망고스틴. 예. 망고스틴도 있고 감 얘기했어요. 네, 자몽. 예예. 예. 자몽 그레이프프루츠라고 하죠. 예. 그리고 자두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예. 자두도 있고요. 자 많이 얘기하셨네요. 자 레드 과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두가 화이트예요? 속살은 하얗고 껍질은 빨갛고 그렇죠. 예. 여기 넣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두향은 레드도 좀 나긴 하는데, 화이트 쪽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체리, 예, 그렇죠. 토마토? 예, 토마토도, 예. 베리류들이 되게 많죠. 딸기하고, 무슨 베리들이 또 있죠? 블루베리 있고, 아사이베리도 있고요. 포도는 어떻습니까? 예, 포도 향이 사실은 많이 나죠. 또 딴 거. 머루. 예, 머루도, 예, 저기니까. 붉은 과실 중에서 안 나온 게 좀. 매실. 매실은 화이트에 좀 가깝죠. 예, 예. 매실도 여러, 백매실이 있고 황매실이 있고 뭐 이런데요. 예. 산딸기. 예, 와일드 베리라고 하죠. 예. 살구는 화이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오미자, 예. 오미자는 우리나라 오미자 와인에는 나는데 다른 와인에서 오미자 향이 나는 거는 아직은 잘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오미자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복분자, 예. 복분자를 외국에서는 그냥 와일드베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오디도 있고요. 예. 과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아까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어떤 과실들은 레드에서도 나고 화이트에서도 나고 이런 거 섞여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 이 와인에서 레드 와인인데 매실 향 나거든요. 이러면은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 향이 나는 거가 맞아요. 그거 괜히 안 난다고 얘기하시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예, 존중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나물류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와인에서는 나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향들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외국에서는 나무라고 하는 향으로 좀 예, 그 통일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무나 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향이 있을까요? 나무나 풀 향. 여러분들 나무 향 구별하세요?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자, 혹시 삼나무하고 소나무 정도는 구별하세요? 예, 편백, 그쵸? 예, 우리가 베개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구별하셔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자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관공서에 특히 와보시면요. 이렇게 명패들 붙어 있잖아요. 그때 관심 없이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파리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시면은 그 나무에서 느껴지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와인에서 많이 나는 나무 냄새 중에 하나가 예, 참나무. 영어로 오크예요. 왜? 오크 통에다가 숙성을 하니까 그렇죠. 자, 가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와인에서 부추향이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럼 되게 사람들이 웃어요, 진짜. 와인에서 부추향이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추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부추향 진짜 나네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추도 나고요. 가끔 방풍나물 향도 나고요. 예, 고사리 향도 좀 납니다. 예, 특히 그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은요. 고사리 향 같은 거 진짜 나요. 약간 이끼 같은 그런 향들이. 고사리란 얘기하면 웃다가 다음에 맡아보면 진짜? 형 말대로 고사리 향이 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맡아본 향이나 먹어본 맛으로 얘기를 하세요. 굳이 안 먹어본 거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꽃들도 얘기를 하셨지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내가 라일락 꽃향 잘 모르는데 라일락 향이 나요. 이를 얘기할 필요 없죠. 음식과 주류와 이런 거는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뿐이지 남한테 잘 보이거나 혹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작성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말로 쓰세요. 남의 말 쓸 필요 없고요. 제가 이런 거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만 쓰고 여러분의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훨씬 더 진실하고 좀 한국 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예, 향에 대해서 얘기하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미각입니다. 미각은요, 맛의 구성 성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 향미 평가라고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미자 있죠, 오미자. 오미자가 오미가 있는데 오미가 뭔지 아세요? 예, 신맛, 떫은 맛, 단맛, 짠맛, 예, 쓴맛. 자, 떫은 맛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게 다섯 가지가요. 사실은 와인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맛, 단맛, 짠맛, 쓴맛, 떫은 맛. 이렇게 할 때 외국 와인은 요 다섯 가지로 정확하게 와인이 좀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와인은 떫은 맛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만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 와인 사실 때 보시면요. 와인 이렇게 좀 그 설명하는 명패에다 보면은 단맛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죠. 1부터 5까지. 근데 이거는 3. 예, 이렇게 돼 있고. 신맛은 1부터 5까지. 이 중에 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딱 짐작을 하시기, 조금 덜 시고 단맛이 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맛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오미를 얘기할 때요. 떫은 맛은 사실은 오미자의 오미에는 안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뭐를 넣냐면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하고요. 감칠맛을 주로 얘기를 해요. 감칠맛이 무슨 맛이냐면요. MSG 맛 있죠. 예. 그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5의 맛이라고 인정하는데, 영어로는요, 우마미라고 합니다. 우마미가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일본은 다시마를 많이 쓰잖아요. 다시마 국물 같은 거.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달큰하면서 이런 맛이 나는데 그게
맛의 한 종류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감칠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와인에서는 감칠맛이 나진 않아요. 예, 그 탄닌이나 혹은 떫은 맛을 얘기를 하죠. 오미를 얘기할 때는 요즘에 감칠맛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그 저 조미료, 그러니까 합성 조미료 MSG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좀 맛 전문가들이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제가 아는 맛 평론가들은 다 이제 그 조미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고요. 꼭 몸에 나쁘다라든지 뭐 그렇지는 않다. 적절하게 잘 사용은 괜찮다. 제가 예전에 그 태국 음식 레스토랑을 했는데요. 그 저 셰프들을 태국 사람 썼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사야 된다고 이렇게 목록 적어둔 닭고기 얼마 뭐 채끝 어디 뭐 이렇게 쭉 사고 뭐 야채 어떤 거 하고 맨 나중에 사장님 다시다 다시다 얘기하더라고요. 꼭 넣어야 된대요. 예, 태국에도 쓴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짬뽕 있잖아요. 짬뽕을 실제로 해물하고 이걸 다 써서 제대로 그 맛을 내려면 짬뽕 한 그릇 16만 원 예,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징어랑 뭐랑 다. 예, 근데 우리가 6,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16만 원 내고 짬뽕 먹는 것보다는 저는 예, 그냥 합성 감미료 넣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마다 먹는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평생 한 번은 16만 원짜리 짬뽕 한번 먹어봤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내가 평소 먹던 거랑 다르지 않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서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주도 화학적으로 만든 알코올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현대 문명의 이기를 많이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게 더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 나는 이걸 선택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걸 존중해준다라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인에 대해서도요 꼭 이 저 보존료를 안 넣어야 된다라든지 산화 방지제를 안 넣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분들은 그런 와인을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대중적인 와인도 더 좋아하신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맛을 볼 때는요. 맛의 구성 성분, 아까 얘기했던 오미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숙성 정도 그리고 피니쉬라고 합니다. 삼키고 나서 뒷맛이 어느 정도 입안에 남아있는지 짧게 끝나는지 오랫동안 이렇게 후미가 남아있는지 어떤 와인은 마시고 나서도 한 10초 이상 여운이 남아있는 와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니쉬가 좋으면 좀 더 그 와인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니쉬가 길고 좋은 와인들은 좋은 와인이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 와인은 어떤가요? 네, 레드 와인 어떠셨어요? 다 드셨네. 네. 피니쉬가 짧은가요? 긴가요? 긴 것 같아요. 네, 한 몇 초 정도 될까요? 네, 좀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 4, 5초 정도. 네, 네, 간다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자면요, 바디감 있죠. 예, 우리 저 와인의 그 종류 구분할 때 바디감 얘기를 했는데요. 마셔보니까 입안에서 가볍게 느껴지는지 묵직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걸로도 와인을 어떻게 테이스팅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